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중에 대부분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명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이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소비 관련 백화점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예상하며 조이시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생명과 하이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대림 B&C 컴퍼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태성 비전경제연구소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LG전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규 대표님,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뭐 제가 상승장을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강보합 정도에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돌아오면서 반도체 쪽이라든지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분석상으로는 뭐 대형주들이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대형주들이 완벽히 돌아서기에는 매물대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강력한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대형주는 오히려 중장기로 보면서 지금부터 차분히 모아가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던 게임주들이나 뭐 컨텐츠,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약간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테마라는 것은 어쨌든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테마도 있지만 앞으로 3개월 후에도 6개월 후에도 6개월 후에도 1년 후에도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테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테마에서 시작은 하지만 결국에는 산업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일시적으로 게임 관련주 중에서 뭐 위메이드가 강하게 올랐고 뭐 컨텐츠 관련주 중에서 오징어 게임이 이슈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다가 최근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곤 있지만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서 좀 많이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되고 있고 정배열 구간에서 힘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었던 종목들이 아직까지 좀 더 힘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게임이나 컨텐츠 관련주들이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마의 연속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윤정식 부장님,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중립으로 말씀드렸지만 뭐 좀 전에 이재규 대표님 말씀 주셨던 대로 좀 강보합 정도의 뭐 중립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전일 시장을 사실은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 금일 오르는 게 뭐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근데 최근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좀 쏠리고요. 국내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짧게 매매를 하고 지금 환율 자체도 원화의 약세가 뭐 지속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의 강세가 뭐 연속적으로 좀 나타나기에는 만만치 않은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최근 시장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별, 섹터별 차별화 장세, 뭐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사실은 뭐 섹터별로 지속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조정이 나오지 않고 돌아가면서 사실은 매수가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빠지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떨어졌던 종목들 중에서 새로운 섹터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좀 얇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좀 답답한 장세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시장이 가장 좋았던 이유는 뭐 뭐니뭐니 해도 이 전기전자 섹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시가총액 대부분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오르긴 했지만 이 1, 2위 종목이 강하게 오르는 삼성전자가 특히 7만 원을 회복을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 외국인의 순매수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이 전기전자 섹터의 순매수 지속 여부가 국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이 지금 FOMC가 이제 오늘 밤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결과 그리고 일정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시장 금리가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이 작아졌죠.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었을 때에는 이 국내 증시, 특히 뭐 아직 대한민국은 신흥국 증시로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 신흥국 증시들 그리고 수출주가 많은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이 안에서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외국인이 짧게 매매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게 조금 무리가 아닐까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강과권 정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조이시티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조이시티란 게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에 앞서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미증시와 어느 정도 디커플링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뭐 순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 공급망 병목 현상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중에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다른 제조업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게임주 조이시티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월 1일에 장 마감이 되고 나서 실적이 나왔죠. 그리고 12월 2일 어제 장중에 주가 하락이 좀 큰 폭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장후반부에 거의 다 만회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회사가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었던 이유는 그 모바일 게임, 뭐 구글이나 애플에서 이 마케팅을 하는 전략 자체를 수정하면서 3분기 때는 마케팅이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이후에 4분기로 들어가면서 마케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매출이 당연히 나아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지 시장에 좀 걸맞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의 그 웹툰 플랫폼인 화이콴에 투자를 하면서 이 중국 시장의 웹툰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 그러니까 게임과 웹툰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여러 콘텐츠 관련 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지적 재산권 IP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과거에 비해서 그 IP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대형주들의 강세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연말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 역시 큰 자금을 이용해서 어느 업종을 강력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마음은 시장이 강하게 올라서길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고 그런 상태에서 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이 게임주 조이시티라는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게임과 웹툰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조이시티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윤재식 부장님 오늘 관심 섹터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백화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겠냐.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분위기 좋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사실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 관련주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의류주들이 분위기가 좋죠. 그러면서 백화점주가 의류까지 지금 소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그리고 연말 쇼핑 지금 11월 이 소비가 상당히 많이 살아나고 있고 12월 크리스마스까지 본다라면은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두 좋아질 가능성 현저히 좀 높기 때문에 백화점 관련주 그 중에서도 뭐 현대백화점 탑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화점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하셨고요. 탑픽으로 현대백화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